이번 코너는 1인칭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저희가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이 다녀가면 속이 뻥 뚫린다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시지? 홍 반장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속이 뚫릴 때는 어떤 분이 오시면 속이 뚫려요? 혹시 신랑? 속이 깜깜하죠. 월급날 혹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아 누구시지? 아니 힌트도 없어요 힌트?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도 없고 들여받아봐도 잘 몰라서 깜깜하게 느껴지는 곳을 뻥 뚫어주시고 길까지 내주시는 분입니다. 배관 청소 전문가 양인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수배관 청소 및 수리업을 하고 있는 양인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집집마다 안 막혀본 사람 없거든요. 홍 반장님 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저번에 막혀가지고. 자주 막힙니다, 저희 집도. 뭘 집어넣은 건지 도대체. 그마다 기계가 와서 한번 왔다 가셨네요. 야, 그래서 배관 청소 전문가 분께 모셨으니까 네. 양인상님의 하루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다른 액션캠과는 다르게요. 이번 1인칭 영상 특수 내시경을 가지고 배관 속까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기대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아무튼 정말 처음 보시는 광경, 저도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위 내시경은 들어봤어도 배관 내시경 진짜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가까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유명한 분식점에 우리 양인상 부장님이 직접 출동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장비 엄청 많네요. 와, 거의 끝나. 지금 119 차량 보는 줄 알았어요. 차 같아요. 홍 반장님 차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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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방향이 저쪽이겠죠? 일단은 나온다. 내시경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떤 작업이에요? 배관의 상태나 가는 방향 같은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진짜 우리 위 대장 내시경이랑 똑같네요, 그죠? 네. 부장님. 앞에 지금 여기 뭔가 살짝 부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쓰러져서. 더 안 들어가요. 여기 좀 막혔어요. 여기 한번 와서 봐보세요. 지금 모두 막혔대. 턱 잡고 와서 여기서까지 여기서 넣어서 보이는 만큼만 일단 해보자. 이게 배관이 이게 모양이 이상해서 조심스러워야겠다 이거. 건물이 오래되면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고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약간 상식 밖으로 배관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것도 직접 나가서 비워주셔야 되네요, 그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손에 튀셨어.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잦은 일이신가 봐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저게 모래인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배관 속에 저런 게 있기가 좀 어려운데 모래요?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저 분식집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이나 발에 묻은 모래들을 씻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배관 속에 저게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다 갔는지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백사장 앞도 아닌데 네. 야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나다 정말 보통 작업이 하시고 드시는 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뭐 상황마다 다른데 짧게 끝나면 뭐 두세 시간 안에 끝내기도 짧은 게 두세 시간이요? 네,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무엇이요? 왜요? 네? 무엇이요? 하셨는데? 쇠수세미잖아요. 쇠수세미 들어갔었어요. 저렇게 두꺼운 게요? 네. 와. 네. 저러니 안 빠지지. 그러니까. 살려오는 거야? 네, 4시간 번만 넣어볼게요. 네. 일단 원인 1 제거. 근데 저걸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진짜요? 의외 물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진짜요? 가보시면? 네.
틀니도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식당인데 사람 많으면 이거 못해. 물 내려가네. 잘 내려가네. 또 뭐 엄청 많은 게 아유, 4시간 하면서 보시다가 가끔 놀래는 적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맞습니다. 뭘까? 그냥 슬러지인가? 엄청 많아요. 아, 그냥 갈아버리네요. 네. 크림이 확 좋아졌어요. 아, 뭐지? 저게 이제 음식물 슬러지들이 굳은 겁니다, 저 안에서. 모래와 함께 막 엉켜붙은 겁니다. 아, 저게... 뭐야, 이거? 정이 맡고 있는 게 있네. 슬러지가 있네. 와우. 요거를 털어줘야 되는구나. 와우.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줘. 털린다. 좀 털린 것 같은데. 다 털고 나서 다시 또 내시경을 봐서 잘 털렸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네. 이제 안 되면 또 집어넣고. 어, 다 털렸네. 다 털렸어. 오, 털었다. 어, 저건 뭐예요? 발로 탐지기? 대관이 어디로 가는지 탐지할 수 있는 기능. 아, 그냥 이 벽돌 아래까지가 다 느껴진다는 겁니까? 네. 아, 왔다. 맞지? 여기까지 왔다. 그래, 딱 거기라니까. 그 좁아지는 내주소가 거기. 저렇게 신기하다. 해서 이제 배관 전체를 다 저희가 확인했는지도 확인해요. 와, 이제 우리 너무 깨끗하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심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해서 또 요만큼 제일 심했어요. 그 큰 배관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네. 작은 구석을 써가지고 합친 다음에 큰 배관으로 빼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얘는 모래. 네. 모래가 퇴적이 돼 있으면 얘네가 뻘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도 네. 그게 모래 위로 물이 흘러가지 얘네 쓸고 가진 않아요. 잘. 아, 이제 뭐 먹을지 생각해도 되겠다. 뭐 먹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 예. 아유, 이제 장비 정리하실 때 비로소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 근데 진짜 쓸데없는 질문인데 전화 그러면 끝나고 뭐 드셨어요?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콤한 게 땡겨갖고 네. 그 낙지볶음, 매콤한 아. 낙지볶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배관 내시경으로 보시면은 별게 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봤다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아까 뭐 틀리 나온 적 있었고요. 뭐 아, 어머님이 거기다 그걸 빠뜨리 아 잠깐만요. 예. 양인상 부장님 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죠? 이게 그 이렇게 틀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세척을 하시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디 얹어놨는데 이렇게 쏙 들어 양변기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제,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꺼내나요? 아까 이제 관로 탐지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로 끄집어내려고 하고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그 부분적으로 벽이나 땅을 파내서 그래서 작업을 이러면 진짜 대대적인 공사가 되죠.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결혼 반지가 어색해서 빼놨다가 거기 빠뜨리시거나 우정 반지 잃어버리고 울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귀금속 많이 나옵니까? 자주 있지는 않고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 아쉬워. 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뭔가를 잃어버렸다 싶으시면 물을 내리시면 안 돼요. 양변기든 뭐 세면대든 네. 쓸려 내려가면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럼 내리지 말고 바로 연락을 드리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명히 찾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야, 오늘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내시경을 이용해서 배관을 본다는 거 아니 우리 건강검진하는 위대장 내시경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진짜요? 실제로 저희가 장비를 좀 구경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거 어떻게 쓰는 장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진짜요? 너무 신기한데. 네, 배관 내시경이고요. 이제 말 그대로 배관 내부를 살필 수 있는 건데 오. 제가 이제 직접 우와. 배관을 짜왔는데 이렇게 우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지금 배관 안이 아마 보이실 건데 아,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네. 모니터로 확인을 하시는 예. 거네요.
예, 모니터로 확인을 우와. 하면서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배관계 의사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 전에 배관의 상태 그리고 청소 후에 배관의 상태 비교가 가능하고요. 아. 또 고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내시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계 비용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짜 딱 봐도 예, 비싸 보여요. 비싸고 사실은 고장도 잘 나요. 왜냐하면 에? 극한의 장소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아, 쳐내거든요. 근데 쳐낼 때보다 마음이 이제 쿵쿵쩍해요. 아, 고장날 까봐. 하지만 네. 이건 자주 고장나시면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맞아.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내시경을 본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뭔가 공사 현장에 있을 것 같은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청소기 같기도 지금 하고. 지금 이제 배관 내시경과 얘는 거의 짝처럼 같이 다니는데요. 네. 이거를 키면은 어머머. 뭐야 뭐야. 네, 지금 렌즈가 저기까지 간 거거든요. 옆에 바라보고 있는 저기까지 가 있고요. 아, 이 음파를 이 관로 탐지기가 예, 잡는 캐치를 겁니다. 하는 거구나. 이 관로 탐지하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요 구멍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예. 찾기가 어렵거든요. 와. 지금 아까 요 지점이었는데 네, 아, 제 마음 아파. 마음 아파.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 뻑뻑거리는데. 네, 여기까지 간 게 이제 보이죠. 와,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넣었지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얘가 있으면 그러네. 관로 탐지가 된다. 네네네. 고객님들도 자기 집이 배관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아 배관이 여기로 가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서 다음번에 또 어떤 수리할 일이 있어도 수리가 좀 더 용이합니다. 아 혹시 이 관로 탐지기 이런 친구는 수입입니까? 그렇죠. 예. 이거 봐, 전 세계적으로 배관은 다 막힌다. 맞네.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쵸, 아, 그러네요. 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와. 아니 실제로 전문 장비를 쓰시니까 견적을 내실 때도 좀 금액이 비싸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상황마다 다 달라서요. 아까 저 설명을 하셨지만 쉬운 곳과 좀 어려운 장소. 위험한 장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장비가 손상 가능성이 좀 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견적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이제 부서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서진 값을 받으시는지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 이제 진짜요. 저희가 미리 최대한 견적을 말씀드리고 가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손상되면 그냥 끙 하는 거죠. 진짜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 정말. 네, 바로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솔직히 수리 비용 어느 정도 듭니까? 진짜요. 비쌀 것 같은데. 비쌉니다. 그래서 한 45만 원 네, 들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내려오는데. 아, 지금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너무 씁쓸한 사실은 미소를. 그런 거 한 번 하면 이제 그날 일당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더 된 거죠. 예,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러면. 야, 그러니까 또 예약 받아 놓은 것도 있으신데 진짜 이럴 때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직업에 대한 고충을 또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네. 나는 일하면서 이런 점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처음 일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하수, 오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잖아요. 네. 예, 지금은 그걸 하고 나서도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예, 비위가 좀 상하는 그렇죠. 게 있고요. 냄새도 그렇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게 여러 집들이 얽혀 있는 배관의 경우는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아파트들마다 어느 집에서 물이 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들 싸우시거든요. 분쟁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이거는 비용을 내가 지불할 수 없고 당신이 지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예. 난처하시겠다. 예,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좀 괴롭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속이 안 뚫리네요. 진짜요? 이분은 뚫어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야. 아, 이렇게 난처한 상황도 있지만 또 네. 그래도 보람을 느끼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저 예. 진짜 와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보기만 해도 약간 속이 좀 시원해요. 예. 예, 저희도 일을 하고 이게 슬러지가 잘 제거됐고 배관의 모양도 어떻게 간지 다 확인이 됐고 그거를 고객님께 다 설명해드리면 저희도 되게 속이 시원해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 순간에도 고객님도 기뻐하는 모습도 보고 네. 아 멋있다. 진짜 프로죠. 뭔가를 맞아요. 뚫어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남편도 못합니다. 네. 아내도 못하고요. 그리고 정말 장비도 최첨단이고 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인칭 직업의 세계 배관 청소 전문가이신 양인상 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배관 청소 전문가의 액션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속 시원합니다. 아~
그러네요. 배관 청소 전문가의 액션은 속 시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양프로님께서 마지막 멘트 외쳐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액션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장비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비싸죠. 그렇죠. 네. 이런 거 고장 나시면은 수리를 자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도 사실 저희 팀원 가운데 하나 빌려왔습니다. 저희가 저 현장에 썼던 거는 고장 났었습니다. 저거는 저 돈을 또 받을 순 없잖아요, 고장 났다고. 아, 그렇죠. 되게 못하죠. 네, 그렇죠. 그냥 그만큼 막 괴로운 데를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기계가 그쵸. 못 견디는 거다, 진짜 별게 다 있으니까. 와, 진짜 힘드시겠다.